전 세계 인구 중에서 33%가 MZ세대. 이 세대들이 세상의 중심에 쓴 건 맞아요. 쪽수 측면에서. 그런데 구매력이 떨어지고 쪽수만 늘면 뭐 하냐에 대한 논의는 일부 있습니다. 근데 향후 전망을 보면 그건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 시대가 MZ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을 바꿀 것이냐. 뭐 운 좋게 저는 일상생활에서 MZ세대를 접할 기회가 꽤 있는데요. 그렇다면 MZ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속성 1, 2, 3으로 나눴습니다. 3프로TV 콜라보 스페셜 빈센트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희 2부로 지금 돌아왔고요. 아, 우리 두물머리의 빈센트 애널리스트,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아,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 시점인지. 아, 근데 진짜 큼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원래 우리가 1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2부가 됐네요. 네. 어떻게 한번 이해해봐봐. 저요? 이해해봐. 였잖아, 흑임자. 아유. 아, 중간에 저희가 잠깐 흑임자를 먹어. 흑임자. 아니 우리 팬분이 떡을 주셔갖고 떡을 탁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안 먹었어야 되는데. 네. 아, 그 또 성의를 또. 아, 그럼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2% 한번 보자. 맛있네. 2%. 아! 아, 이가 까매. 네. 아유. 한때 또 흑치가 유행인 적이 있었죠. 네. 자, 여튼 우리 두물머리 빈센트님과 함께 거의 지난 추노 분위기인 추노. 지난 송동일? 예. 추노에 나왔던 송동일 분위기인데. 1부 마무리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 답변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질문 다시 한번 우리 이프로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기억이 또 잘 날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까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방금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자, 흑임자 먹었잖아. 네, 그러면 흑역사예요, 흑역사. 우리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우리 빈센트님만큼은. 네, 뭐 네. 새로운 판이 바뀌는데 이제 미국 주도의 한국의 선택은 미국 그렇습니다. 주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 뭐 외톨이라면 외톨이, 따돌리면 따돌림 당하는 중국 쪽에서의 좀 더 경제적인 편익을 취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 질문이 나온 게 이제 점점 블록화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트렌드다. 세계화는 끝났다. 이런 맞습니다. 전망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으세요? 빈센트가 선택한다면. 네. 그러니까 하나만 택이라 한다고 한다면 또 이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안보 쪽으로 먼저,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은 중국 쪽으로 후순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못 가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우리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네, 아, 저는, 그게 안 된다면 이제는. 네, 맞습니다. 저는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는 언제든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정체성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예를 들어 뭐 안보가 흔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리면 또 경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흔들린 경제는 다시 잡을 수 있는데 흔들린 안보를 잡는 데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회가. 그럼 우리 경제는 망하는 겁니까? 안보는 뭐 오케이. 네네. 근데 중국과 단절하면 네네. 우리 경제는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한국의 수출의 25%, 그중에 내구재, 그러니까 중간재가 80%.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의 부가가치 20%가 중국향입니다. 그 안에 뭐 산업의 뭐 고용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여파가 크죠. 예.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탄자니아도 망하지 않았고 이디오피아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 예전과 같이, 그러니까 제 논리에서 좀 말씀드리면 예전과 같이 가격의 결정 효율성으로 제품의 선택권이 이루어지는 시기에서는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just in time에서 just in case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는 가격 논리를 좀 벗어나서도 생존이 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시기에 좀 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기라면 시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네. 물론 충격은 있겠지만 그 충격이 오히려 선택을 하자면 앞으로 벌어지는 1, 2년 사이에서는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좀 적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어떤 그 개념을 너무 단기적으로 그 컨셉을 잡으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세계화라는 게 어느 날부터 야 우리 세계화한다 시작이다 지금부터 1년 안에 끝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계화의 기간 중에서도 반세계화의
반격은 간헐적으로 계속 나왔던 거고 그랬듯이 아마 블록화 그리고 세계화의 종언이라는 어떤 큰 테마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반세계화의 스케줄이 우리가 상상하듯이 1년, 2년 안에 뭔가 결말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 사이에 또 미국의 미국의 어떤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적절히 아주 그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근데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갈 건지에 대한 퀘션마크는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미국의 어떤 패권이라는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그 환경 안에서 긴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한데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긴 있죠. 네, 네. 그리고 여전히 세계화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저가의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우리는 오늘부터는 세계화 아니야.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절대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나 제조 체인 이용하지 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딱 시작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월마트에는 중국인의 손을 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도 나오고 세계화를 거부한 나라들의 비싸고 가성비 떨어지는 제품도 나온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래도 쟤들은 미국 지지하는 나라니까 저걸 산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줄 잘 서고 빨리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대신 이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싼 물건에 관세를 엄청 매기겠죠.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서 그 일을 또 해요? 관세 지금 낮추고 있거든. 아 그래요? 트럼프 때 올린 거 다시 낮추고 있어요. 관세... 아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권이 흔들려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데 관세를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관세 그러니까 뭐 혼용돼 있는데요. 첫 번째 네. 관세는 낮추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11월 달에 정권이 바뀌게 생겼는데 지금 관세가 웬 말이냐 전 정권에서 잔재밖에 더 되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액션을 할지 안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무자르듯이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 하나에 이거는 미국하고 적대국이 만든 제품이니까 사지 마세요라는 강력한 어떤 시그널이 들어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격 논리라는 것이 역사가 그랬듯 늘 승리했었다라는 네. 쪽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과거 수많은 위기마다 반복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갖고 있고 그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다시 경제 논리로 갈 거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이 전략 자체가 이번에 좀 날이 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드러난 것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이젠 전반적으로 좀 더 강화됐다. 코로나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잠시 휴전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2차전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네. 마치 농약 묻은 거는 절대 시장에 못 나오도록 그 서플라이 체인을 다 검색해서 네네. 우리와 적성 국가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말라는 그게 돼야 되는데 네네.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될 거냐 관리가 될 거냐 네 그렇죠. 네. 저는 서서히 될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어떻게 그게 되느냐 네. 네,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네. 정책적으로 일단은 쿼터제로 조절부터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주로 했던 게 쿼터제이니까요. 할당제죠, 할당.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대체제가 없는 쿼터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체제는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싸서 못 샀죠. 그런데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뀐다. 비싸도 사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미중 무역 분쟁 터지고 2018년 2월이었던 거예요. 트럼프의 그 관세 이 때문에 지나고 보면 가장 수혜를 반사익을 받았던 국가주 중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반도체에서 분명히 수혜가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단 그 수혜가 영원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을 하면서 누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블록화는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잘 거기서 이제 여러 선택들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고려하면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보시면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좀 가벼운 얘기이고요.
사실 책에 있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만 추려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넥스트 제네레이션입니다. 넥스트 제네레이션? 네. 많은 부분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각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가 바뀌는 것에 서글프신 분이 있죠. 아, 김 프로님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난 이미 바뀐 세대에 대해서 적응한 50대 중반에 예를 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하시죠. 제가 192만 유튜버예요. 네. 네, 계속해 주시고요. 문제는 당신들이야 지금. 네. 무슨 얘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에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유엔 통계 인구 데이터에 보면 80억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3%가 MZ세대. 그러니까 이제 쪽수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 세대들이 세상의 중심에 쓴 건 맞아요. 쪽수 측면에서. 그런데 구매력이 떨어지고 쪽수만 늘면 뭐 하냐에 대한 논의는 일부 있습니다. 근데 향후 전망을 보면 그건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 시대가 MZ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을 바꿀 것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성세대가 좀 더 빠르게 변화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를 기회를 향유할 것이다 라는 게 이미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여기에 주목할 거다. 우리가 그 부분이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바뀌면 그 기업의 뭐 영업이익단의 프락시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행태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MZ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속성 보시는 것처럼 1, 2, 3으로 나눴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MZ의 특성들을 이렇게 보면, 뭐 운 좋게 저는 일상생활에서 MZ세대를 접할 기회가 꽤 있는데요. 그러면 다들 이들의 문화는 이제 재테크 문화. 그게 재테크 진짜 관심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일상입니다. 재테크를 우리는 선택적인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필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테크 문화가 MZ의 또 다른 특성 1이고요. 두 번째는 이타주의인데요. 저는 이타주의를 MZ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 이타주의인 것 같아요. 네, 좋아서 신경 안 쓰는 것도 있지만 나만의 좋아서 배려하는 것보다는 신경 쓰기 싫어서 내가 피해받기 싫어서 하는 배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흔히 댓글에서 유튜브 3%가 특히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데 수많은 댓글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댓글의 온도는 좀 달라요. 네, 다 트래킹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기성세대는 사실 발언이 좀 세시죠.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 한국의 역사에서 기성세대의 발언은 사회에 관철된 경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많은 수가 모이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목소리가 되고 바뀌었던 경험들이 지금 현재 세계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세대는 자기가 암만 의견을 피력해도 실제 관철된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럴 바에 이왕이면 편한 댓글을 참여 보면 공격적이지 않죠. 상대적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댓글을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MZ 세대는 네, 젊은 세대일수록 주로 악플은 40대 이후가 난다 그런 말입니까? 네, 뭐 아, 진짜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악플까지는 모르겠고요. 새로운 시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악플까지는 모르겠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뷰를 냈습니다. 뷰를 냈으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1, 2, 3. 은 약간 세대가 좀 있는 나의 의견은 이거다. 너의 의견은 다르다. 네. MZ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다. 약간 다르죠. 그게 관심이 보면, 없으니 악플도 안 단다. 그렇죠. 네. 선플과 악플의 중립적인 의견이 마음에 들면 안 보면 되잖아. 그렇다니까. 님 말이 맞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악플 가는 사람들은 계속 봐. 그렇지. 계속 집착하면서 악플을 다는데 MZ 세대는 그래?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럼 딴 데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는 꼰대가 한 거야? 뭐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 이타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타주의인데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요. 이게 제가 책에는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구매 의사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네, 저희는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들면 한 제품을 계속해서 쓰면서 향유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괜찮을까요? 네. 네. 저희 한번 일동 다 한번 하고 이제. 아, 이거 이런 반응은 우리가 처음이라서.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네. 한 60대 중후반쯤 되신 걸로 보이는 어머니가 네. 너무 좋아하셔서 네. 하트를 보내셔서 네. 아, 그래 아마 보시고 싶었는데 아마 네. 자녀분들이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 아닙니다. 누님입니다. 아니, 저 여자분이 네. 있잖아. 저 여자분 기준으로 어머니.
아 저분의 어머님. 네. 근데 공교롭게 보시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는. 아 기성세대. 아 기성세대. 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저걸 그렇게 또 받아먹네요. 네. 아, 네, 왜냐면 제 두물머리도 유튜브를 네. 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주는 트래픽 외에 약간 알고리즘을 좀 보는데 네, 저희는 약간 좀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네, 비즈니스로 네. 연결도 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개인적 이타주의. 네 이타주의인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좀 있는 이타주의인 것 같다. 그게 이타주의라는 건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타주의라는 예, 거요. 개인주의는 네. 남이 뭐라고 하든 관심 없어. 뭐 이거 개인주의. 네네. 예.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친절하게. 네. 소비에 있어서도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있어요. 해요. 있어요. 불매운동도 약간 트렌드가 다릅니다. 네. 네. 따뜻하고 친절한 무관심. 그렇죠. 네. 네, 좋은 표현이죠. 따뜻하고 친절한 무관심. 네, 그게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컨설팅 조사가 있는데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펜이 마음에 든다고 치자고요. 이 펜이 마음에 들면 보통 계속 재구매하는 의사가 기성세대는 높습니다. 익숙하고 또한 이게 편하고. 그렇죠. 네, 특히 김프로님. 주로 자주 그 색 입으시잖아요. 바퀴색. 네. 편하고 또 그게 안정감을 주고. 아 진짜 우리 집 사람이 진짜 저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토요일 일요일 매일 운동을 가거든요. 아침에 한 8시경에. 그래서 이제 옷걸이를 쫙 이렇게 하다가 막 고르고 있다가 결국 똑같은 걸 입고 나오는 거야. 거의 매번. 네네네. 그러니까 당신은 뭐하러 고르냐고. 뭐하러 고르며 그리고 나 욕 보인다 이거예요. 아 똑같은 건 맨날 입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봤잖아요. 이 바로 이 옷입니다. 이 옷입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이제 네. 이 옷만 저희가 입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이 프로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네. 백브리핑 티셔츠로. 저희 언더스탠딩 채널은 적자입니다, 아. 여러분. 네, 바로 이 비자가 네. 적자 채널 도와주시죠. 저 채널을 컨텐츠를 팔아서 네. 돈을 벌 생각은 아니고 티셔츠를 팔아서 돈을 벌라고 그러죠. 네. 차라리 티셔츠가 팔기가 나아. 네. 아, 백브리핑 적자 전환 심각합니다 네. 지금. 아, 네. 근데 요거 여담이지만 이결 재무제표를 하면은 네. 굉장히 타격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요 여담이지만 요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물머리는 사실 데이터 이런 게 약간 거기에 좋은 의미로 미쳐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한국의 혈액형으로 B형이 제일 많아서 B를 전면으로 내세우신 건가? 뭐 이런 그렇진 않겠죠. 아니고요. 예. 네. 백그라운드 브리핑의 네. 로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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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B급. 아까 그 B급. B급. 아니 그러니까 그 펜을 살 때 우리 기성세대들은 싸고 아니, 편하고 나한테 맞는 것만 산다면서요. 재구매 계속 네, 그거에 집착해요. 네, 근데 MZ세대들은? MZ세대는 이왕이면 한번 재구매가 한번 만족도 높다 하더라도 다른 제품을 사는 성향이 강합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그게 저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건 뭐냐면 기업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제품 주기가 짧아지는 것이죠. 제품 주기가 짧아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다. 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경험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새로운 경험도 크지만은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어떤 아니 뭘 살래도 요즘엔 뭐 마트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하는데 사실 기성세대들은 그런 거에 대한 아니 그런 걸 좀 귀찮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MZ 세대는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접근성이 워낙 편하니까. 아 다른 걸 선택하는 데 따른 나의 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기성 세대는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거든. 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런 게 이제 온화한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이기주의. 네. 네. 자 개인적인 이타주의가 MZ 세대의 특징이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품 주기라든지 네. 많은 산업의 변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이 이 특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고요. 세 번째 보면 이제 진보할 수 있는데 ESG죠. ESG. 네. 근데 네. ESG는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근데 그 테마의 주인공이 MZ가 열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일부 뭐 공해를 일으키는지 환경에 위해한 것은 이미 좀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투자의 재테크 문화가 일상인 그들이 결국 어떤 투자를 집중할까? 현실적인 만족도가 높으면 현실적인 투자에 좀 더 오리엔트 돼 있을 텐데 애석하게도 저는 양극화의 가장 큰 폐단은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MZ 세대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 이 좀 더 높은 세대라서 투자는 가상 세계 쪽으로 좀 더 오리엔트 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아, 있습니다. 가상 세계 쪽으로 네. 메타버스나 이쪽을 또 그렇죠. 눈여겨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가상 세계, 그다음에 ESG, 그다음에 결국
개인적 이타주의라든지 이런 맞춤형 이 모든 것의 백본에는 결국 빅데이터 산업이 있거든요. 네. 이 맞춤화를 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네. 네. 이분도 기성세대죠? 네. 네. 아 오늘 김두원 저 빈센트 나온 날 하필이면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 네. 한번 비춰주세요 이 뒤에 카메라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네. 계십니다. 아, 네. 적극적인 어, 찍었어요. 찍었어. 찍었어요. 오. 네. MG 세대인데? 저분 아,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개인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세대는 뭐냐? 네. 요 세대는 여기는 또 무슨 세대냐? 자, 여기는 MZ 세대도 아니고 이거 누군지도 모르고 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네. MZ 세대가 하니까 저 따라하는 세대네. 아, 네, 우리 빈센트님께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신선한 네. 경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네. 이제 투자 쪽에서 가상 세계. 그 다음에 최근에 시세 형식은 ESG. 근데 책에서는 ESG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략가는 아니기 때문에 환경, 소셜, 거버넌스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ESG가 시세 정신이라는 것은 마켓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그동에 그곳에 유동성이 넘쳐날 거고 그럼 채권 시장이 발달할 거다. 그래서 ESG 본드 관련된 상품 쪽에 좀 더 두드러질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끝으로는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데이터의 다다익성,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는 과거에는 비용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이 비용이 결국 이제 이익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MZ세대가 들어오면서 이 맞춤화, 개인화 모든 걸 일어나려면 결국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거기가 가장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서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은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빅데이터 뭘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상장 기업보다 비상장 기업이 대부분 있는데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서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8명 이상 갖고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사들이 빅데이터 활용이 이미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별로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네. 사실 그 얘기는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프랑스인가요? 자크 아탈리 같은 사람들이 벌써 20년 전에 유망한 산업으로 꼽은 게 카드 회사들. 왜냐하면 소비의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보안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저 뭡니까? 그 이런 거 달고 왜 그 경비 회사들 있잖아. 아, 네. 이런 회사들을 꼽았거든.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물론 이제 미국의 비자 마스터가 뭐 굉장히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건 독점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지. 우리나라 카드 회사가 뭐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린다. 거의 규제 때문인가 그건? 아니 카드 회사들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운동화 가게에 가서 82,000원을 썼다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운동화를 좀 더 많이 산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도대체 뭘 산 건지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제품이 뭐냐? 그렇죠. 예를 들면 운동화 가게라고 하면 운동화는 걸 알지만 우리나라 카드 회사가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금액만 찍히지 뭘 사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 개별적으로 뭘 샀느냐는 마트가 알고 가게가 알고 그쪽이 아는 거지 카드 회사들은 그래서 뭔가 정교하게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데이터가 없는. 아니, 그런 건 있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예전에 네. 아는 지인을 이제 편의점 창업을 한번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편의점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아 카드 회사 그 친구가 있었어. 카드 회사 야 지금 어디가 결제율이 제일 높고 그런 것들이 동네가 그런 것들 인포메이션 줘가지고 거기에 창업을 할 뻔한 적이 있어.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다 제공받은 거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는지는 카드 회사는 모르고 오히려 이런 거 알더라고. 재밌게 예를 들면 그 가로수길에서 주말에 여성복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4, 50대더라. 그 중요한 정보 아니야? 중요할 수는 있죠. 그거는. 그리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봄철 몇째 주 주말에 동해안 쪽 고속도로 휴게소에 4, 50대 남자들이 많이 결제를 하더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알겠죠. 그럼 이제 걔네들은 산에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는데 확실히 비유에서는 정프로 좀 딸리는구나. 그래서 이건 뭔가 뭔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면 참 모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정보들이 카드사에 많이 써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한국의 카드사가 수많은 데이터를 사실 싸게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난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모르습니다. 아, 얼마나 사는지는 알겠는데 네, 왜 사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기업에 필요한 거는 왜거든요. 편의점에서 18,200원만 나오지 반찬고를 샀는지 마무젓가락을 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것만 있나? 뭐 아이템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면 최근 들어서 30대 모텔 결제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건 뭐 뭘 사는 건 중요치 않지. 그렇죠. 네? 왜 갔는지가 중요하나? 모텔에 왜 갔? 누가 모텔에서 결제하는지는 나와 정확히 나와. 아니 아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30대냐 40대냐 네. 혹은 여성의 결제율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회학자에게는 도움이 되나 머천다이즈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아니 왜냐면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야놀자 같은 회사들이 사실 데이터를 네.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응용하고 하잖아. 네. 이만큼 데이터의 응용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축적의 시기를 끝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시기로 네네.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뭐 카드 회사들도. 네. 가장 단적인 예로 사실 카드 회사가 갖고 있는 소비 패턴으로 한국은행의 GDP 모형에 약간의 들어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시적인 모형에도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데이터는 참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우리가 네.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시청자들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없는 건 아니지. 네. 아주 지엽적으로 뺏긴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어쩔 때 좀 억울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다 구글이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 그렇죠. 네? 유튜브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유튜브는 또 조금씩 보여주거든. 어드민 거기 들어가 보면 아주 그것도 뭐 연령대, 지역 이 정도. 그걸 자극하면서 그죠? 네. 그래서 이 똑같이 식료품을 팔더라도 네. 온라인에서 팔 경우에 그 온라인 업체가 갖게 되는 데이터와 오프라인 마트에서 갖게 되는 데이터는 질도 다로 달라요. 예를 들면 생선이 열 마리가 팔렸으면. 왜 팔렸는지 뭐 어떤 지점에서 머뭇거리다가 샀는지를 오프라인은 알 수가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다 트레이스가 되니까 네, 트래킹 네, 네. 되니까 여기서 한 10초 머무르다가 결국은 사셨구나 그럼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구나 뭘 관심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쿠팡 같은 데서는 그렇죠. 네, 네, 그 네, 행동이 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검색하다가 산 건 이쪽에 샀다. 뭐 그렇기도 하고 쭉 똑같은 페이지를 내리더라도 여기까지는 잘 내려가다가 예를 들면 생선 누나를 보여주는 사진 이쪽에서 자꾸 고민하고 옆에 페이지 갔다 다시 돌아온다면 아, 이 사람은 신선도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꾸로.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는 손님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장보고에 덤다 말든 이거니까 세일을 해서 산 건지 뭐 알 수 없다는 거죠. 네네네. 직접 팔아보지는 않은 것 같구나. 그렇죠. 네, 보니까 네. 직접 또 팔아보셨잖아요. 이게 들어보고 네. 하는 얘기야 저 네. 얘기는 오프라인이 훨씬 정확합니다. 오프라인 그 개별 단위에서는 그 사람의 표정과 그런 감정 또 그 돈을 냈을 때 그 땀에 젖은 그 지폐의 어떤 감촉 이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아 근데 이거는 두 분 다 말씀이 맞는데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서 이거를 논쟁이 한번 붙었어요. 근데 이거는 김프로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오랜 축적된 기간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거고 근데 요즘 세대에는 그 데이터의 축적 기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짧게 하려면 결국 데이터 쪽으로 온라인으로 가는 게 그래서 김프로님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칭찬 아닌 것 같다 조용하게 칭찬하시네 조용히 그냥 보내버리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팔던 분도 있었지 빈센트 침묵의 살인자야 침묵의 암살자 살짝 보내버리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여튼 전쟁 이후에 뭐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은 이제 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넥스트 레벨이었고 그다음에 넥스트 체인 네. 어떤 밸류 체인의 변화 그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이 어떤 성향들과 이런 것들을 잘 하는 회사들이 어딘지를 우리가 이제 잘 판단하고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아니 더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서머리만 끝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설마. 서머리만 끝난 거야 지금. 서머리도 이규제큐티브 서머리야 지금. 설마. 아니, 어? 서머리야 우리 한 페이지밖에 안 봤어.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 아, 그래. 그러면 2023년 4월 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네. 1년은 좀 너무 길고 네. 아, 한 2, 3주 후에 저기 네. 저녁 시간에 한번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좀 나눠서 해주시기는 하는데. 네. 개인적인 궁금함이 하나는 있어요. 네네. 뭐냐면 이게 물가가 빨리 오르니까 금리를 빨리 가파르게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물가가 그 고성장과
호경기 때문에 올리는 물가라면 네네.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네네. 걱정도 안 할 텐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건 전쟁 때문이요,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너무 많이 풀린 돈 때문이기도 하죠. 네네. 그런데 그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나온 거라서 다양한 매스가 필요한데 그냥 소 잡는 칸 하나 들고 와서 물가를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거 세상 제대로 되겠어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몇 년 후에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연준이 아닌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다는 건 네. 연말에 미국 선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세상을 망치더라도 먼저 잡아야 할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뭘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시각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이 중간선거가 있는 특히 여당이 지지율이 밀린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사실 과거 70년대 이후에는 확보는 됐는데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의견은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틀에 박혀 있어서 결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제어하는 데 정책 툴 네. 유동성을 조작하는 툴 이런 것들이 음흠. 이 복합적으로 바뀌는 공급 사이드의 충격을 잘 대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걸 할 것이냐 네. 할 수 있는 걸 하면 경기 침체가 오는데 지금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연준은 경기를 잡고 보자라는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물가를 잡고 보자 네, 물가를 잡고 보는 당연하겠죠.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일단은 소잡는 칼이든 어떤 칼이든 일단 칼부터 빨리 휘두르자 그럼요.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가 뭐 침체를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그거 네. 말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용 시장을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완전 고용하고 있는. 네. 근데 고용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아니면 베버리지 곡선이 나오는 그 안에 효율성은 워낙 떨어져 있어서 이런 거죠. 100명이 코로나 전에 워킹하고 있었던 그룹에서의 실업률과 지금 50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실업률이 낮아진 거를 좋게 봐야 되느냐 안 좋게 봐야 되느냐.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 왔으면 오케이인데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는 거시 지표는 레그가 있어서 아마 올해 말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블랭크가 사실 모형상에서는 있어요. 근데 일단 보여지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고용. 더기다 괜찮고 네. 약간의 선행 지표들의 시그널이 조금 까리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미국 고용 시장이 물론 중요하죠.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게 3분의 2, 소비는 소득의 함수, 소득의 원천인 고용 다 중요한데 고용 시장은 약간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면적인 부분에 저는 좀 집중하는 측면이라서 그래서 경기 침체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이런 반성이 있겠지. 연준 그 의원들이 이제 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맥주나 뭐 한 잔 마시면서 야 우리 코로나 때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 과하게 풀었다는 거죠. 너무 과. 야 이거 뭐 해보니까 이거 뭐 그냥. 야, 이거 좀 너무 과했지. 아, 형이 하자매요. 응? 그런 얘기 한 거야, 내가 볼 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야, 이거 지금이라도 뭐 빨리 좀 단돌이 해야지.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야, 블러드 네가 뭐 예전에 제일 뭐 완화적이고 했으니까 네가 하는 게 제일 드라마틱하지 않겠니? 블러드 밀어주자. 딱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네, 응? 그렇게 저희가 한번 들어 같아요. 추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막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왔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건 까십이고. 네. 걱정. 반성을 하고 있다. 반성. 그렇죠. 중앙은행가들이 해야 될 일이 본령이 뭐냐. 네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의 기간이다. 네. 아, 그럼 성장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일단은 긴축이 우리의 역할, 브레이크 밟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걸로 인해서. 더 뭐 쏠리거나 멀미나거나 우리는 we don't care라는 거예요. 일단 연준은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와전도 있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궁금하신 게 그거니까요. 올해 연말에 연준을 딱 복귀해 보면 생각보다 또 거짓말했네라고 복귀할 것 같아요. 금리 많이 못 올릴 겁니다. 상반기에 상당히 빨리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경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저 개인적인 전망이고 그 해석이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경기를 좀 누르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빨리 갈 것 같다. 저는 오히려 뻥이라도 치는 게 실제로 덜 올려도 되는 걸 만든다. 뻥이라고보다는 연준의 언어로 보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갖고 나왔는데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실 또
좀 복잡한데. 심리적인 거니까. 네. 왜냐면 그 전문가들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일반인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해석이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샤워실에서 적정한 온도의 물이 나올 때 정도 되면 우리 샤워가 끝나죠. 그래서 항상 바보 같은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연준이 어쨌든 인플레이션만 일단 잡아보자 하고 칼을 들었고 저는 그것을 꽤 빠르고 정확하게 몇 번 행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6월 FOMC의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중구난방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5월 FOMC는 생각보다 시장은 무차별할 것 같다. 딱 한 가지만 더. 네네.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꽤 오래 갈 거다. 맞습니다. 네. 중성장입니까 그러면? 저성장이냐 고성장이냐 중에서는 어느 쪽입니까? 네, 성장이 성장은. 성장이 귀한 시대에서 중성장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과거의 저성장보다는 성장을 더 할 거다. 네, 네. 아, 그러면 최고의 경제인데 중성장의 중물가 중이면 네, 네.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도 그런 통계로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봐서 통계를 달아드렸어요. 예. 그 시기에 주가, 네. S&P 500, 채권 금리, 부동산 어땠냐라고 보면 주가가 가장 좋았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그 얘기는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런 중물가의 중성장이 제일 좋은 거지. 네네. 아니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그 저성장 때문에 고민하던 인류가 네네. 지금과 뭐가 그럼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라고 하면 네네. 코로나 때 코로나 핑계로 돈을 한번 푼 것밖에 없는데 네네. 그 효과로 저성장을 극복했다는 뜻입니까 인류가? 그 사이에 또 많은 게 바뀌었죠. 그게 촉매제 역할을 했는데 세계화가 깨졌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계화가 깨지면 오히려 성장이 아니에요. 더 저성장이 되죠. 아니죠. 세계화가 깨진다는 것은 네. 그전에는 중국과 미국의 위닝그로스에서 서로 같이 성장했는데 이제는 미국 자체만으로 밸류체인의 구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예전에는 미국 제품들은 비싸서 안 써줬던 거를 써주기 시작하고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한테 경쟁력을 잃었던 것을 미국 소비자들이 안 사주기 시작했다는 것에 바뀜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 이 프로는 막판에 왜 그 질문을 다시 하게 하니? 이상한데? 그 얘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줘요. 바로 와서. 바로 와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 미리 질문하지. 그걸 막판에 다 끝나는 질문에서 다시 원상 그게 제일 처음에 화두였죠. 네, 중국산 네. 그 작은 그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빈센트님 모시고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봤고요. 우리 이프로님과의 2차전은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따로 한번 저희 그 저 백그라운드 브리핑 시간에 따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 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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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 언더스탠딩 채널에 와서 출연 한번 해주시죠.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빈센트님과의 긴 대담 아주 흥미로웠고요. 아, 두물머리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게 맞겠죠. 빈센트님. 데이터 이코노미스트. 네, 고생 많으셨고 조만간 다시 이렇게 백브리핑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